이런 사람을 성경은 돌밭에 뿌리운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씨앗이 뿌려지면 흙이 얄팍하니까 그래도 잘 나지요. 뿌리가 싹 뻗어가지고 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나 밑에 두터운 바위가 햇살에 그냥 뜨끈뜨끈하게 뜨거워져가지고 닳기 시작하면은 그 흙은 말라버리고 그 뿌리는 금방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처음에는 믿을 때 좋아가지고 야 예수 믿는다니 복 받는다고 그러더라. 우리 자손들 잘 된다고 그러더라. 성경에 보라 천대까지 잘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 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가정이 편안한지 나도 그대로 믿겠다 하고 들어와 봤는데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좋은 일만 생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만 안 생겨요. 나쁜 일도 생겨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친구 떠나 양심대로 살려니 사업도 제대로 못할 위기도 있어. 그렇죠? 지금까지 좋아하던 거 여러 가지를 버려야 돼. 거룩하게 살려고 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는 그만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돌밭에 뿌린 씨앗과 같은 사람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